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줄설교 박재성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한줄 본문은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지난 성탄절에 제가 병원에 이제 근무를 당직 근무를 썼습니다. 예년 같으면은 성탄절에 그렇게 특별히 바쁘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무척 바빴습니다. 여섯 분이 그날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그중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60대 여성이셨는데요. 뇌사 판정을 받고 이제 가족들이 이제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분이 기증자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미주리 지역, 이 중부 지역에 기증 이제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이제 결정이 되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수술 준비가 되니까 이제 이분도 이제 수술실로 가야 되는 이제 그런 날이었어요. 또 때마침 그날이 성탄절이었고 이제 병원 직원들하고 이렇게 쭉 나와서 병실에 도열하고 그 환자의 그 환자를 실은 그 침대가 이렇게 쭉 지나가고 뒤에 가족들과 이제 제가 서서 이제 쭉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실로 직행하는 그 엘리베이터 앞에 이제 잠시 멈춰 서서 마지막 이제 작별 인사를 하고 제가 이제 축복 기도를 하고 그분을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그 따님이 우시면서 하시는 말이 참 목사님 너무나 엄마가 허망하게 떠나셔서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엄마 때문에 목숨을 다시 이렇게 건질 수 있는 생명을 이렇게 다시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게 말입니다. 어머님께서는 오늘 참 성탄절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는 못하셨지만 어머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는 사실이 참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의 생명을 내어준다. 생명까지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것들 오늘날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소중하게 여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돈을 이렇게 내어놓는 분들이 있어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물며 생명이겠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그리고 자신의 어떤 한 부분을 이렇게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는 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또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창조의 은혜, 그 창조의 기쁨에 대해서 한 번 더 묵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셔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뭐가 그렇게 필요하셔가지고 이 땅을 그리고 이 하늘을 지으시고 또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베푸셨나. 혹자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로또에 당첨되는 것 이상이라고. 이 자체가 행운이고 이 삶을 볼 수 있다는 것, 이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엄청난 신의 축복이다. 또 마찬가지로 다른 한편에서는 이 고해의 바다
참왜 태어났나? 이 고통 속에서 우리가 왜 살아야 하나? 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십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지금 이 창조의 세계를 직접 보고 만지고 또그 안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창조의 그 참뜻, 왜 신이 이 물질 세계를 만들고 또 이곳에 이 피조물들을 두었나? 우리 함께 정말 좀 진지하게 올해는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알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겪는 고통, 또 우리가 겪는 어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이미 이 창세기 속에 다 계시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땅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태초부터 이 땅이 어떠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세 단어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혼돈하다. 두 번째, 공허하다. 세 번째, 흑암이다. 어둡다. 여러분, 나중에 창세기를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듭니다. 그러니 이 땅의 속성이 이 사람 안에 그대로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그첫 사람이 아담이잖아요. 히브리 말로 땅이 바로 아다마거든요. 아다마로 아담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속성은 우리 안에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뭔가 기준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안에 그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까? 뭐 시간이 지나고 또 다른 어떤 것들이 들어오면 항상 흔들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그냥 무질서로 달려가기 바쁘지요. 우리의 마음은 또 어떻습니까? 뭔가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고 끊임없이 갈망하지만 채우지 못하죠. 뭔가 이룬 것 같은데 항상 공허하죠. 비어있지요. 또 정말 내가 내 자신을 잘 알고, 심지어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도 잘 아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정말 그런가요? 우리 안에 내가 알수 없는 정말 그 어두운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땅의 현실에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그 은혜를 통해서 정말 혼돈한 곳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또그텅빈 곳에 정말 충만하게 생명을 가득 채워주시고 또 어두운 곳에 빛이 되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한해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될것 우리 창세기 첫 번째 글자 이야기하면서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정말 그걸 이렇게 뭐 짧지만 그렇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여러분 이 창조의 그뜻 창조의 그 깊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좀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랑이 느껴지고 그 하나님의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피조 세계를 향한 그 사랑이 느껴지신다면 먼저는 여러분 자신에게 좀 내어주는 삶을 좀 사시고요. 네. 너무 심하게 자신을 쪼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은 여유 있게 자신을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 이런 내어줌을 좀 실천해 보시고. 그렇게 마음이 충만해지시고 사랑으로 이제 차츰차츰 회복이 되시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이 세상에 우리 이웃들, 고통 속에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이렇게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루도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내어주시는 창조의 사랑 속에서 여러분도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